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기독론 중심의 공동체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성령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이면서 성령의 나라로서의 회복되고 실현되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는 문맥을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매장마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1장 3절에 있었죠. 여러분,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걸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앞뒤에 문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문맥이고요. 오늘 이 본문은 12절은 바로 그것을 함께 병행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본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심지어 재림을 포함한 그 의미, 사건이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의 구원의 개념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 동일시뿐만이 아니라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되는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결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구원을 선포한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은 역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을 선포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4장 22절. 14장 22절.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문맥을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좀 선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나라 개념이 너무 오해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너무나 좁은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이게 얼마나 우주적인 개념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움을 느끼는 사건인데, 그것이 너무 우리는 좀그 좁아진 것 같아요. 복음의 의미가 너무 좁아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자, 19장. 아, 14장이요. 예, 14장 22절. 이걸 먼저 보고요. 자, 14장 22절에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신방을 가면서 리더들을 세우고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맥인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복음을 이미 다 전한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흥미롭죠. 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미도 있지만 미래형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미래형으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은 복음서, 바울 서신적인 문맥에서 말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메시지가 있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와 이게 상통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서신에서 나타나죠. 그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전서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장. 자 지금 고난의 주제와 함께 지금 이 구원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죠. 예? 고난을 영광으로 보는 서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문맥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베드로 사도 베드로께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1절의 내용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없애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이죠. 바울식으로 말하면 2절에 새사람을 입으라 그 말. 새사람 된 자들에게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자라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풀 겁니다만 예, 이 구원의 관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티켓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관계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관계가 시작된과 동시에 관계가 깊어지고 예? 결혼한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집 안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부부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더 알아야 되죠. 남편을 더 알아야죠. 아니 죽을 때까지 알아야 돼. 죽을 때까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의 개념이 너무 좁아져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급받는 문제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해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균형 있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 점에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것과 같은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고난받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 3장 보세요. 3장.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14절 같은 경우도 3장 14절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요. 심지어 어떤 말이 있습니까? 4장 13절 보세요. 노일이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의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과 실수를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날 우리가 그 소위 번영신학으로만 너무 점철된 성경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 개념이 이 세상에서의 복 개념을 포함하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복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성경의 복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만을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달갑지 않은
네? not 복. 복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이 있는 것은 다 복으로. 내 영혼과 육체의 예, 주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것을 복으로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이 고난의 개념은 예, 그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예, 필연적인 주제가 고난의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다. 예, 성령행전인 것만큼 고난행전이에요.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예, 오히려 그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죠. 그 즐거운 건 아닙니다. 고난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예, 믿음의 시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예, 더 정결케 하는 예, 믿음을 달구어주는 시련으로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19장 20절.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예, 예, 19장 8절. 아까 우리가 봤고요. 20장 25절. 아, 19장 8절 안 봤네요. 예,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갖고.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바울이 여기서 증거한 게 뭐겠어요? 예, 바로 앞부분을 보고 뒷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20장 25절 봅니다. 20장 25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바울이 하는 설교인데 25절,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자신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전파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동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동격이 되고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7절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와 동격이에요. 이게 동사가 명사형과 함께 동격적으로 나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말이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 잘 풀어지고 있죠.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28장.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죄수의 몸이지만 누가는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한다와 동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일과 다름이 없어요.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겠죠. 31절 보세요.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오히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또 흐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복음서와 함께 서신서를 연결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예? 헤매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삼위일체적인 예? 그 성령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가운데에 회복되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말, 이거 구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적 용어. 사실 복음서부터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은 다 구약적이에요. 헬라 로마적인 배경도 있지만 철저하게 구약적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사야 43장이나 또 44장 이런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아는데 여호와의 증인만큼 좋은 말이 없는데 우리가 워낙 안 쓰니까 우리가 워낙 안 쓰고 우리가 워낙 여호와의 증인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좋은 말이에요. 또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 아니에요. 이 신천지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예? 열망이 없으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신천지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이지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고백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국가고 민족이고 열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무지하고 감당을 안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이 나오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의 증인이 곧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이 적지 않게 예수 중심적으로 즉 기독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 기독론적 이해는 결국 진정한 유대교가 가야 돼. 유대교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독론 중심의 기독론적 이해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이해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그렇죠? 지금 열두 제자에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자적으로 열한 제자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2장의 성령 강림 전에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해야 될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승천 사건 이후에 여러분 12절로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 이름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이 12,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쫙 언급이 돼요.